맹자 양해왕 상편 6장 맹자 견 양양왕 하시고 맹자가 양양왕을 만나보시고 출어인 왈 망지 불사 인군이여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왕을 멀리서 보아도 임금 같지가 않고 취지 이 불견 소유외연이러니 가까이서 뵈어도 두려운 감이 없었다. 조련 문활 천하 오호 정고하연을 그런데 갑자기 물어서 말하기를 천하는 어디로 정착됩니까? 하기에 오 대왈 정우 이리라호라 내가 답하기를 한 군대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. 숙능일 지호하연을 다시 누가 통일할 수 있을까요? 하기에 대왈 불기살인자 능일지 라호라 대답하기를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다. 능히 통일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. 숙능여지오 하연을 누가 그런 사람의 편이 되겠습니까? 하기에 대왈 천하 막부려야니 이르기를 천하가 다 편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. 왕께서는 지부묘호 지부묘호 있다. 곡식의 싹을 아십니까? 7-8월지간에 7-8월경에 한이면 한발이 되면 즉묘고이라가 싹이 마릅니다. 천유연자군하여 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어 폐연하오면 젖 비를 내려주면 즉묘발연 흥지이나니 삭은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. 기여시면 이와 같이 되면 숙능어지리오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? 금부 천하지인목이 오늘날 천하의 임금들이 미유 불기살인자야니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. 여유 불기살인자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즉 천하지민이 천하의 백성들은 개일령이 망지일이니 모두가 다 목을 빼고 기다릴 것입니다. 성여시하면 정말 이와 같다면 민귀지가 백성들이 그대에게 돌아가는 것이 유유수지 취하 폐연하리니 물이 낮은 곳으로 힘차게 흐르듯 할 것이니 수능어지리오호라 누가 이것을 능히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?